네, 오늘의 수급 특징 주 OCI입니다. 이 종목 최근 들어 기관의 수급력이 붙어주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메이저의 연속 수급력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2월부터 조금씩 기관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요. 11일부터는 연속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러브콜을 이렇게나 보내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OCI도 상승력 보여줍니다. 한 3.6%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OCI, 기관이 갑자기 수급력이 붙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기관이 좀 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예. 좀 확연한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2월 들어서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예. OCI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절반가량 빠진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태양광뿐 아니고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OCI 역시도 이에 대한 기조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선업 앞서 말씀드린 조선업처럼 최근에 이제 과매도 국면에 있었던 종목들 최근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는 시장의 반등과 함께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지목이 된다라는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OCI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매도에 대한 국면이 좀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됐었고요. 하지만 올해 역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그래도 그 지금 가격대보다는 충분히 재차 이제 강세 폴리실리콘 강세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 또 최근에 어제 나온 뉴스였었죠. 이제 부강약품의 지분을 11% 정도 인수를 하면서 지분 확보를 하면서 부강약품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앞으로 이제 신사업에 대한 국면까지도 기대감을 좀 모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또 일시적으로 사실 이게 일시적이 될 수 있을지 추세적인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예.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국제유가 관련해서 우리가 에너지 쪽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 풍력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쪽에 대한 종목들이 반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사실 문제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은 조금은 이렇게 반등이 올라와준 시점에서는 저는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OCI 역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힘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